안녕하세요. 한샘 트럭 대표 최진우입니다. 오랜만에 5톤 덤프 트럭 매입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2009년식의 250마력 덤프 트럭이고요. 자동 덮개도 국제변경까지 완료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덤프 트럭 덮개 주행거리 짧습니다. 15만 킬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갖고 왔습니다. 아직 이런 거는 사용하시다 갖고 오기 때문에 따로 도색은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 세차도 안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상태 보시면 되겠는데 90간 부분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실린더도 유유가 있거나 크랙이는 거 없습니다. 스모킹 타이어도 짱짱하고요. 이렇게 덮개까지 되어 있고 정품 덤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공투 실어주셨던 분이라 요렇게 저쪽이랑 포크레인 바에 들어가는 부분만 좀 보강을 좀 되어 있고 검사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깍두기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예. 피트가 들어간 상태에서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당연히 아프다고 볼 수 있어요. 19년식 덤프 트럭은 있었는데 1만 킬로 뛴 거 그건 바로 출고가 돼서 제가 영상을 못 찍었어요. 갖고 온 지 이틀 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차량도 아마 영상을 찍으면 바로 많이 문의를 주실 것 같아요. 아마 현장에 썼던 거 때문에 이 흙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거 다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사용감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주는 차가 문제 있어서 매각한 건 아니고 축덤프 그러니까 카고 트럭 압축자리를 사셔가지고 롱덤프 길이 5m짜리를 구조변경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시면서 요거를 판매하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잘 아시죠? 이게 만약에 가죽 시트에 틈틈이라 있으면 이제 골드인데 요거는 슈퍼 실 주행거리 이제 먼지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4만 7천 이렇게 보일까요? 14만 7천 702km입니다. 깨끗하고 에어컨도 잘 되고 혹시 덤프 트럭 정품 덤프 오리지널 덤프 적재한 3,400짜리 필요하시고 덮개도 있으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 트럭으로 빨리 연락 주세요. 19년식도 너무 바로 나가서 제가 민망한 정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또 차량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